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소원이요. 제가 지난밤에 방송에서 이제 교양 컨텐츠로 이제 비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비자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 비자를 신청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 저는 분명히 온라인으로 그 비자 신청 양식 그거대로 써놨는데 막상 그 온라인으로 신청한 걸 뽑아보니까 그 뭐시냐 그 중국어하고 영어가 아니고 중국어하고 영어를 말고 이제 대부분은 다 우리가 한글로 썼잖아요. 근데 한글로 쓴 내용들이 다 물음표 표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진짜 욕 나올 뻔해가지고 다행히 제가 그 지난번에 교육방송 할 때 그 한글로 쓰여진 그 샘플 종이를 뽑아놔가지고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그 손으로 그걸 손으로 다시 쓴다 지금 출발이 늦어졌거든요. 와 진짜 오늘 가서 물어보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급행비자를 신청 못하면 와 급행비자 신청 못하면 그 출국 전날에 비자 나오는 건가요? 급행비자 신청 못하면? 급행비자 신청이 그 11시 30분까지거든? 어쨌든 거기에다가 하마터면요 내가 집에서 딱 현관문을 나와서 깨달은 게 여권 안 갖고 갈 뻔했던 거.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버스정류소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3분의 1쯤 갔을 때 사진을 안 갖고 나온 거야. 아 그래가지고 그걸 또 돌아갔다 오느라 지금 오늘 예정보다 출발이 1시간이나 늦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따가 그 비자 발급 센터 가서 만나도록 할게요. 비자 센터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데 그 여기를 1층에서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2층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무수한 오타 끝에 비자 발급 신청을 일단 끝냈는데 일단은 그 저는 지금 다음 주에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중간 급행으로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권을 당일 받을 수 있는 특급이 있고 그 좀 빨리 신청해서 나올 수 있는 급행이 있어요. 그래서 급행은 이제 다음날 받을 수 있고 그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비자는 한 4일 걸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이 그 4월 2일 화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발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금 요 뒤에 있는 종이들은요 요 뒤에 있는 종이들은 네 제가 계속 글씨 쓰다가 계속 그 오자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다시 쓰느라 빡쳤고요. 그 다음에 빡친 거는 여권은 안경 쓴 사진이 되는데 비자는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옆에 비자 사진 찍는 그 약간 사진 그 촬영기가 있는데 무슨 만 원이나 봐도 야 욕 나올 뻔했어요 아주. 네 제가 그 지금 여기 서울 스퀘어에 9시 40분쯤에 왔는데요 그 지금 시각 이제 11시 정각이거든요. 제가 왜 여기를 80분이나 걸렸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거 처음에 뽑았던 게 온라인으로 써서 인쇄를 했더니 여기가 그 한글이 전부 다 물음표로 나오는 거예요. 한글이 전부 다 물음표로 나와서 그 다시 이제 그 종이로 썼는데 여기서 또 오타가 있어가지고 빠꾸 오타 있어서 빠꾸 이것도 오타 있어서 빠꾸 이것도 오타 있어서 빠꾸 그리고 이것도 오타 있어서 빠꾸 오타 있어서 계속 내가 몇 번을 다시 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뭐냐 여행 계획서 그거 좀 상세하게 쓰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빠꾸를 당했지. 그 다음엔 또 내가 이 여권 사진은 그 요 의상에 내가 안경이 있거든요. 근데 또 안경 때문에 빠꾸 당했어.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지금 비자 발급 센터에서 저는 80분이나 소비를 했고요. 어쨌든 특급은 너무 비싸고 급행이라서 내일 다시 받으러 와야 돼요. 아니 근데 아니 여러분 솔직히 이게 안경이 태가 있다고 해서 거부당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권은 상관없는데 비자가 거부당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6장 찍는데 또 만 원이 남았어. 참 진짜 오늘 나 욕 나올 뻔했다가 참았거든요. 와 거기에다가 요 그 사진 찍는 그 기계가요 그 완전히 그 턱 주관이 나오고 눈높이도 되게 이상해. 그 렌즈를 그 정면으로 그 봐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키가 안 되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렌즈를 이렇게 내려봐야 되는데 그 계속 그 렌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쳐다보다 보니까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내 카메라 볼 때하고 이거하고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여권 사진 찍으실 때 만약에 이제 중국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만일을 대비해서 안경을 벗은 사진도 좀 같이 좀 찍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비자는 그 여권이 최근에 나온 거면 상관없는데 그 여권이 좀 최근에 나온 게 아니면 비자는 6개월 이내에 나온 거를 다시 찍으셔야 돼요. 하여간 중국은 대부분의 그 선진국들하고 무비자 협정을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비자 관련 콘텐츠 얘기했는데 지금 무비자 협정 체결 안 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한번 빡치기 생겼거든요. 하여간 뭐 지금 상황은 그래요.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이곳에 비자를 찾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자 어플리케이션 센터에서 비자를 받아왔어요. 네, 이 여권의 안에 비자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유현진 선수 선발인데 집에 가서 빨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는 저 밑에인 거 아시죠? 네, 저 밑에인데 지금 저는 분명 버스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내렸는데 지금 저는 여기 서울로 7017을 거쳐서 지금 남대문시장까지 가고 있어요. 이 반대편 집에 가는 버스를 저기까지 올라가서 타야 돼요. 저기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가 그 유턴하는 데라서 반대로 돌아가는 버스가 없대요. 와. 네. 여기 이제 한양도성이고요. 참, 이 집에 돌아갈 때 이 도성 안에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나? 와. 어쨌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이게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버스 내렸는데 돌아갈 때 왜 회현역까지 올라가냐고. 와 지하철역 하나를 걸어 올라오네요. 뭐 어쨌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저는 이제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서 빨리 유현진 선발 경기를 준비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번에 이제 공항에서 다음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